직구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다 아실 가장 유명한 종합 비타민 라이프 익스텐션 투퍼데이라는 요 종합 비타민 있죠. 요 제품이 최근에 좀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 섭취하고 구매해도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라이프 익스텐션 투퍼데이 이 제품에 대한 문의가 좀 많으셔가지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뭐가 빠졌다, 성분이 빠졌는데 괜찮냐라는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생각보다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진짜 빠졌더라고요. 뭐가 성분이 빠졌는데 이 어떤 성분이고 왜 빠졌는지 그리고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라이프 익스텐션 투퍼데이라는 제품은 상당히 가성비가 좋고 함량 배합이 되게 좋은, 국내에서 이 가격대로 만들기 어려운 배합이었습니다. 아마 직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쳐가는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 같은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군에는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오리지널 제품은 제가 그냥 갖고 있었고 새로운 뭔가 빠진 제품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거의 뭐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달라졌지 하고 찾아보니까 정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은 V2라는 이름이 붙여 있더라고요. 버전 2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V2 버전 2 새로운 제품은 네 가지 성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비타민 B12가 빠졌어요. 메틸코발라민, 그리고 판토텐산이 빠졌고 크롬, 그 다음에 붕소가 빠졌습니다. 아니, 이게 왜 빠졌지? 라고 찾아보니까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라이프 익스텐션 투퍼데이가 작년 정도에 국내 통관 불가 품목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식약처에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크롬이 들어가 있는데 이 크롬 성분에 프리마비라는 실라짓이라는 데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실라짓이라는 성분이 식약처에서 식품원료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관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통관이 막혔습니다. 이거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주문하면 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라짓이 뭐지? 뭐길래 통관이 안 되지 하고 봤더니 이게 특정 지역의 바위에서 온도와 습도 차이가 발생되면서 수축과 이완이 되면서 안에 있는 무기질이 겉으로 삼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실라짓 성분이래요. 다양한 무기질 성분이 있는 거고 그 유래의 크롬 성분이다. 실라짓이라는 이 성분이 외국에서는 성 관련된 거, 스타미나 관련된 걸로 활용이 됐던 성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처를 알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 식품 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유래의 크롬 성분이기 때문에 통과 안 돼라고 식약처에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전용으로 이 제품을 만든 것 같아요. 이 라이프 익스텐션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나 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 커졌거든요. 해외 직구 시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통관에 문제가 없도록 이 실라짓 성분을 뺀, 그러니까 크롬 성분을 빼고, 근데 판토텐산과 비타민 B12를 왜 뺐지? 뺐어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빼는 김에 이 네 가지를 뺐다. 이 판토텐산과 비타민 B12가 빠졌는데 이게 빠진 게 중요한가? 라고 물어보시면 중요합니다. 판토텐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로회복, 에너지대사, 그다음 부신피로에 활용됐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하고 지방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드름에도 도움을 줬죠. 그리고 비타민 B12, 피로회복의 핵심 성분이고 신경통, 근육통의 육체피로에도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졌네요. 이게 빠진 비타민 B군 제품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빠진 제품은 드실 필요가 없다. 가격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크롬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붕소는 뼈 쪽인데 아무튼 그것보다는 비타민 B5랑 B12가 빠진 거는 좀 타격이 있다, 구매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버전은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그대로 팔고 있더라고요. 국내용으로만 이렇게 되는구나, 통관이 안 되니까 좀 황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기존 제품을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기존 제품을 이제 구하지 못하고 통관이 막혔으니까 못 구하시는 분들은 대체제가 많이 있겠죠.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합과 거의 유사한 아이허브에서 그냥 베낀 걸로 추정되는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의 종합 비타민 베지 캡슐. 가격은 좀 더 비쌉니다. 쿠폰 먹이면 비슷해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닥터스 베스트 종합 비타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품은 가격은 좀 비싼데 잘 구하면은 좀 잘 구해도 비싼가? 아무튼 손 리서치의 기초 영양소가 있었죠. 이걸로 대체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더 좋은 거 드셔도 되고요. 국내 제품에 의약품 그레이드의 비타민 B군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관 때문에 국내로 이게 수입되는 버전은 비타민 B5랑 B12, 크롬과 붕소가 빠진 버전이다. 빠지면은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